지난 2019년 밀양 가곡동 일대에서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암초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시작한 사업인데 왜 지지부진할까요?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양시 가곡동입니다. 기차역이 있는 동네로 밀양에서 교통의 중심지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노후된 원도심으로 전락했습니다. 6년 전 발생했던 세종병원 화재도 지역 붕괴의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침체한 도심과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9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에 배정된 예산만 374억 원. 주민들의 기대 속에 야심차게 진행됐지만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뭐 필요는 해요. 답이 뭐 새로 뭐 앞에 이게 청년주택도 들어오고 뭐 하는 게 다 필요는 한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끌어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현재 사업 진행률은 겨우 40%.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사업을 마쳐야 했지만 더디기만 합니다. 상상어울림센터와 상상창고 등 일부 시설만 제 모습을 갖췄을 뿐입니다. 밀양시는 사업계획서 안에 근대문화유산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 주민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려던 사업지가 구조안전등급 D등급을 받으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국토부의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단계부터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해소가 되었고 공사 추진만 남았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는 저희들 사업이 온전하게 마무리되도록. 오는 2025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된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사업이 손질된 계획대로 완료된다 하더라도 저출산과 청년들의 대도시행 유출이라는 문제 해결 없이 도시재생만으로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헬로 TV 뉴스 전주현입니다.